안녕하세요. 진짜 금융 알려주는 금융교육 강사 임주은입니다. 저축이란 미래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지금 버는 돈을 조금씩 모으는 것을 말하는데요. 저축은 왜 필요할까요? 이번 시간에는 안전하게 돈을 불리는 방법인 저축을 하는 이유와 저축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지금 시작합니다. 고! 저축을 하려면 현재 쓰고 싶은 욕구를 포기해야 하지만 이자도 얻을 수 있고 목돈을 만들어 미래에 더 큰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요. 반대로 저축을 하지 않으면 당장은 만족과 재미를 얻을 수 있지만 미래에 쓸 돈이 줄어들게 되겠죠. 그렇다면 저축을 하면 좋은 점 세 가지도 함께 알아볼까요? 첫째, 저축을 하면 이자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. 은행은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다시 필요한 사람이나 기업에게 빌려줘요.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나 기업은 필요한 곳에 돈을 쓰고 나중에 갚을 때 내 돈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이것을 이자라고 합니다. 둘째, 신용이 좋아져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. 셋째, 생각지 못하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지거나 일자리를 잃거나 또는 나이가 많아져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저축해둔 돈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어요. 자, 여기까지 미래에 대한 든든한 대비가 되는 저축을 하는 이유와 저축을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배웠어요.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진짜 금융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